지난 시간에 우리 벡터 스칼라 들어가기 직전까지 얘기를 다뤄봤습니다. 그 얘기들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 앞선 영상 못 보신 사람들은 선생님은 항상 수업을 찍어서 올려놓고 있거든. 그래서 복습 그리고 수업 결손 시에 그걸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영상 찾아서 보셔야 되는데 선생님은 링크를 안 올려드려요. 링크 안 올려드리니까 스스로 알아서 보셔야 돼. 유튜브 가면 유튜브에서 물표 TV를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지난 시간에 보신 것 영상 중3 알파 그리고 뭐라고 써놨디? 운동의 기술 그 다음에 좌표계 그리고 변이와 이동 거리라고 써놨을 거야. 그래서 그 영상을 찾아서 보시면 지난 시간 수업 빠진 분들 채워줄 수 있습니다. 이제 갖고 가시게 되면 아무도 여러분들 행동을 잘 관여 잘 안 하거든. 그래서 스스로 모든 것을 찾아서 해야 돼. 스스로 모든 걸 찾아서 안 하면 자기만 손해예요. 빠진 거는 꼭 다 챙겨서 보시고 그 밀어놓으면 나중에 안 보게 되거든. 밀어놓으면 절대 안 보게 되니까 나중에 과거 같은 더하단 말이야. 그래서 최대한 수업 빠지지 않고 수업을 계속 참여해서 들으셔야 돼요. 자, 오늘 이야기는 29쪽 이야기 하단 부분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이름을 바꿔드렸었죠. 물리고 화학이고 생명이고 앞으로 그럴 거야.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다 보면 중학교 때 과학하고 완전히 달라. 중학교 과하고 과학이 완전히 달라가지고 한번 빠져도 안 보면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 가지면 완전히 엿먹어. 한 번이라도 빠진 거를 안 들으면 그 다음 시간에 바보 되거든요. 그래서 빠졌을 시에는 꼭 챙겨봐야 돼. 그걸 가장 심하게 느꼈던 게 서운이다, 그치? 처음에 베타반 수업 들어갔고 외계어 얘기하는 것 같지? 어? 과학 듣는 날 선생님들 세 분 들어갔고 한국말인 것 같은데 못 알아듣는 말이 많았지? 그래서 바보가 되니까 꼭 다 챙겨봐야 돼. 안 그러면 과학고 내신 어떻게 비벼볼 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 쪽 같은 경우에 선행을 안 하고 입학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 학교 가보시면 알 거야. 절반 이상이 선행 전혀 안 된 상태로 와갖고 절반 이상이 과학 과목 거의 다 포기해. 거의 다 포기하고 제대로 수업도 안 되고 실제로 뭐 특정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바닥 까는 친구들도 있어. 선생님도 장고 나서 처음 봤어. 물리시험지 0점 맞아갖고 오는 친구들이 있어. 그 친구들은 아예 선행도 안 돼 있고 나머지 학교 수업도 이해 못하고 중간에 왔는데 전혀 이해가 안 되니까 0점이 나올 수밖에 없어.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이 부분 점수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서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벡터와 스칼라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기로 합시다. 자, 첫 번째,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야. 물리량이라는 개념이 있었어. 자, 물리량을 어떻게 정의했었나요? 물리량은 물리를 구성하는 요소이다. 물리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을 물리량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물리량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물리량은 여러분들이 과학 시간에 배웠던 모든 공식들에 나오는 용어들이 다 물리량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자, 속력을 구하거나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있었어. 이동 거리라는 게 필요했었지. 이동 거리. 이거에 대해서 또 변이라는 것도 있었지. 자, 그리고 운동을 하는데 걸린 시간이 있어. 걸린 시간이 있고 또 이 요소들을 이용해서 이동거리와 걸린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
속역을 이야기할 수 있고 다음 주에 진행하게 될 거야. 그리고 또 속도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가속도라는 게 있다. 자, 또 질량이라는 게 있는데 질량 곱하기 가속도면 힘이라는 것이 된대.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야. 그 밖에 운동량, 충격량, 전기장, 자기장, 밀도, 부피, 물체가 갖는 자 여러 가지 특징들, 물리적인 성질들을 다 물리량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밖에 뭐 전기에서도 보니까 물체 상관없이 전류, 정확히는 전류의 세기, 전압, 전기 저항. 자,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모두 물리량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다라고 해. 이런 물리량들은 자,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 줄 수가 있어.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이동 거리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지? 물체가 이동한 경로를 따라서 모두 합방 거리다라고 해서 얘는 방향이 필요가 없었어. 걸린 시간도 방향이 없고요. 속력도 방향이 없고요. 질량도 방향이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전류, 전압도 방향이라는 게 없어. 이렇게 방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물리량을 우리는 스칼라라고 불러요. 또는 스칼라량이라고 불러주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변이, 속도, 가속도, 힘, 운동량, 충격량, 전기장, 자기장과 같은 이런 물리량들은 크기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하다? 방향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벡터라고 불러주고 있어요. 그래서 물리량은 크게 두 가지 종류, 스칼라와 벡터로 구분지어서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먼저 그러면 스칼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자, 스칼라 또는 스칼라량이라고 써주는데 스칼라 또는 스칼라량이라고 써주는데 얘네들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크기와 방향을 함께 표시하는 물리량인데 자, 함께 표시해. 미안해. 아, 미쳤나 봐. 크기만으로 표시하는 물리량이야. 자, 크기만으로 표시하는 물리량을 스칼라량이라고 하는데 이 스칼라량은 자, 다음과 같은 종류들이 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동 거리, 시간, 그리고 질량. 아, 이동 거리하고 시간하고 구할 수 있는 게 속력. 자, 밀도, 압력, 부피, 면적 이런 것들이 모두 스칼라량에 속하는 것들이야. 그래서 이 스칼라량에 속하는 이 녀석들에 대해서 이런 계산법이 있다라고 해. 자, 스칼라의 연산에 대해서 보자. 와, 이번은 간이 빼놓고 필기라는 거 담쌓고 사는구나. 그치? 간이 빼놓고 필기 담쌓고 살잖아. 아무도 안 하네. 야, 메모도 안 해. 머릿속에 남는단 말이지. 만약에 다음에 꺼내갖고 대답 안 하면 진짜 개치랄 들을 갖고 있다. 어? 니네 대가리 갖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용적이 끝났어. 중학교 과정에 대가리로 할 수 있는 게 다 끝났어. 고등학교 때는 대가리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노력 갖고 해야지. 머릿속에 기억을 해? 에라이 똥이다. 자, 여기 뭐 일에너지 빼먹었는데 일에너지도 모두 자 스칼라에 해당한다라고 해. 자, 그러면 이 스칼라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스칼라의 계산을 한번 보자. 자, 스칼라의 계산은 일반적으로 사칙연산을 그대로 이용합니다. 사칙연산을 그대로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 사칙연산이라는 게 뭐지?
더해주고 빼주고 곱해주고 나눠주고 하는 값들을 사칙연산이라고 하는데, 먼저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자,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자. 자, 여기는 아인이는 지금 키가 170cm래요. 열심히 먹어서 키가 무럭무럭 자랐어요. 5cm나 자랐대요. 아인의 키는 얼마가 되죠? 175cm가 돼요. 자, 아인이는 지금 170cm인데요. 질량이 70kg이라고 해요. 그럼 숫자 계산은 얼마가 되죠? 240이라는 값이야. 그럼 단위는 센티미터 더하기 킬로그램 해주면 되겠구나. 그치? 이런 계산법은 어디에 가도 없습니다. 이건 우주에서 계산하지 않는 거야. 계산할 수가 없어. 왜?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의미가 서로 같지 않거든. 얘는 뭐야? 길이에 관한 거. 얘는 질량에 관한 거야. 이런 건 물리적 의미가 없어. 그래서 항상 덧셈 뺄셈은 같은 물리량끼리 계산을 해준다는 얘기야. 같은 물리량끼리 계산을 해준다. 같은 물리량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었지? 단위를 갖고 있지. 우리 물리량을 표현할 때는 반드시 숫자와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 이때 같은 단위를 갖는다라는 것은 얘에 대한 물리량이 서로 같은 종류의 것이다 라는 것이야. 그래서 물리량의 종류가 같은 것끼리만 계산해 준다. 아닌 건 의미가 없어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곱셈과 나눗셈을 한번 보자. 자, 곱셈과 나눗셈을 살펴보는데, 곱셈과 나눗셈은 어떤 것들이 가능합니까? 이거는 아무거나 가능해. 하지만 물리적 의미가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보통 공식에 따라 계산해 주면 된다. 자, 공식에 따라 계산해 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10초 동안 100m를 이동했대. 이때 우리는 속력이라는 걸 구할 수 있겠지. 빠르기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속력이라는 것은 얼마가 돼버립니까? 자, 얘는 10초 동안에 100m를 이동하였다. 그래서 얘는 1초 동안 몇 미터 이동했는가가 속력이 되겠지. 그래서 얘는 얼마? 10m per sec라고 쓰게 된다. 자, 이번에는 이런 것도 한번 보자. 사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데 해당된다라고 치고 이야기 해보도록 하자. 어디 앉을까? 상현이?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사실은 얘는 벡터의 계산인데 그냥 이렇게 얘기할게. 자, 우리 이런 걸 보자. 어떤 물체? 어떤 물체의 10N의 크기에 자, 힘이 작용하고 있고 나중에 이건 스칼라 아니고 벡터의 곱으로 계산해 주게 돼. 자, 10m의 크기에 힘이 작용하여 5m만큼 이동시켰대. 자, 이때 1의 크기는 어떻게 구했죠? 1의 크기는 힘의 크기 곱하기 뭐가 돼? 이동 거리가 되겠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야.
자, 그렇다면 이 경우에 1의 크기가 얼마가 돼버리지? 10N 곱하기 5m. 서로 다른 물리량인데 곱하기가 가능했지. 그래서 뉴턴미터를 우리는 뭐라고 쓰기로 했니? 줄이라고 쓰기로 해서 50줄만큼의 1을 해줬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곱하고 나누는 경우에는 어떤 양이든 계산 가능하다. 오케이? 물리적 의미에 맞게끔, 공식에 맞게끔 계산해주면 되겠다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벡터의 계산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상현이는 매일 여자친구 손잡고 역까지 오느라고 지각하는 거지? 어? 상현아, 어쩌려고? 근데 여태까지 선생님이 아는 바에 의하면, 경험한 바에 의하면 과학고 들어가는 친구들은 보통 들어가서 한 두 달 내에 다 헤어진다? 왠지 알지? 서로 만날 시간이 없어. 자, 그러면 미래 헤어지는 거 축하해. 아인이는 작년에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그랬는데, 아 자유다 그랬는데, 그치? 헤어지면 너 좋아했잖아. 이제부터 자유라고. 다른 여자친구 만날 수 있다고. 진짜 그랬었지? 너 그랬었어. 아싸.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자, 벡터의 스칼라에 관한, 벡터의 양에 대한 얘기를 보자. 3이니? 자, 벡터 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자, 벡터 양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얘는 크기와 방향을 함께 표시해야 되는 물리량이야. 크기와 방향을 함께 표시하는 물리량을 자 벡터량이라고 합니다. 이 벡터량의 예는 다음과 같은 게 있다라고 해. 조금 전에 한 것처럼 변위. 아니 변위가 뭐라고 했지? 변위. 네. 변위 뭐라고 그랬어? 최단 거리. 아씨. 내 수업 중에 한 얘기를 기억해야지. 어제 하셨어요?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에. 허? 어제 했는지도 몰라? 어제가 아니야. 지난 시간에. 멍 때리고 있어갖고. 상현아, 변이가 뭐지? 지난 시간 영상 봤을 거 아니야, 그치? 변이란? 이동거리야. 맞는 개념인데. 가장 쉬운 개념으로, 말 그대로 보면. 위치에? 변화가 되겠지. 위치가 변화한 거야. 여기 있다 절로 간대. 그럼 간 거리도 있겠지만 뭣도 필요해? 여기 딱 절로 갔다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거야. 예? 이와 같이 방향을 필요로 하는 게 바로 이 벡터량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얘는 속도. 일반적으로 도나 장자 들어간 녀석들이 벡터인 경우들이 많아. 자, 그 다음에 또 가속도. 그리고 힘. 전기장. 자기장. 요즘 책들은 토크라는 것도 다루고 있는데 토크가 현재 교과에서 물리 2에 나와 있어서 아마 진과학에서는 약간 다룰 수도 있고 안 다룰 수도 있고 담당 선생님에 따라 좀 다룰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이 있다. 힘의 평형을 다루게 되면 토크를 반드시 다루고 안 다루면 안 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벡터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벡터라는 녀석의 성질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벡터의 표시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대부분의 학생들이 벡터를 안 다뤘었을 거야. 벡터란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크기와 방향이 필요해. 방향을 나타낼 때 우리가 사용하는 기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 방향을 표시할 때 이 표시를 보면 왠지 그쪽으로 가고 싶어.
화살표가 있겠지? 화살표를 이용해서 표시해주고 있다라고. 화살표를 이용하는데. 화살표를 어떻게 이용해서 나타내는지 한번 봅시다. 자, 요 지점이 시작점 A 지점이고 요 지점이 끝점 B 지점이래요. 아,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할까? 여기를 1.5라고 하고 여기를 A점이라고 하자. A, B 써도 상관없어. 자, 이때 O에서 A까지 화살표를 보내줘요. 얘를 가운데, 자, 끝에다 해도 되고 가운데에다 해도 되고 표시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가운데다 하는 경우도 많아. 자, 이때 얘 표시 방법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점, 끝점을 차례대로 써주시고 머리 위에다가 화살표를 표시해 줍니다. 오케이? 수학에서 많이 쓰이게 될 거야, 이거는. 수학 벡터에서.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시작점이 O의 경우에는 O자를 어떻게 해주고 있다? 생략해 주고 있다.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A 벡터라고 표시해 줍니다. 또는 굵은 글자로 이렇게 표현해서 A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 항상 머리 위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화살표이고 있으면 얘는 벡터이다. 아, 굵은 글자일 경우에는 이 표시가 필요 없어. 그래서 굵은 글자다 그러면 벡터라는 걸 한번 의심해 봐야 돼. 물리에서는 굵은 글자 거의 안 쓰는데 수학에서는 굵은 글자, 볼드체라고 하지. 이것도 많이 쓰고 있어. 수학에서 볼드체 쓰는 경우 되게 많은데. 또 어떤 경우가 있지? 집합을 표현할 때도 굵은 글자로 써줘. 집합 A 그러면 A 굵은 글자로 써줘. 또 행렬이라는 걸 표시할 때도 굵은 글자를 써줘. 벡터를 표현할 때도 굵은 글자 써줘. 그래서 배우는 범위에 따라서 이게 누군지를 정확히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편 벡터 A의 크기는? 자, 어떤 벡터의 크기를 얘기할 때는 벡터 표시를 해주고 절대값 기호로 나타내줍니다. 또는 화살표를 떼버리면 이게 A 벡터의 크기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특성이 있다. 벌써부터 이제 시작 두 번째 시간인데 네일아트를 하다니. 응? 가나, 왜 네일아트라고 있어? 응? 그러게요. 하지마. 과학고 학생들 중에서 가장 딴청 필 때 하는 가장 많은 행동이 네일아트 하는 거야. 왜 수업 중에 손톱 소재를 하는지 모르겠어. 자, 그래서 벡터를 표시 이렇게 해봤고요. 화살표 이용해서 나타내주는 걸 기억해 두시고. 자, 벡터들이 갖는 일반적인 성질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처음 나온 게 벡터의 평행 이동에 대해서 나오고 있네. 얘를 제목을 바꿀게. 벡터의 동등성이라고 바꿀게요. 벡터의 동등성 또는 평행 이동에 대해 살펴보자. 자, 이쪽에 어떤 벡터가 있어. A라는 벡터가 있다라고 하자. 얘가 기준축과 이루는 X축과 이루는 각도를 세타 A라고 얘기해 볼게. 세타 A야. 자, 이쪽에 또 다른 벡터가 있어. 또 다른 벡터가 있는데 이 벡터는 B라는 벡터이고 X축과 이루는 각을 세타 B라고 하자. 여기에 또 다른 벡터가 있어. C라는 벡터야. C라는 벡터는 X축과 이루는 각도를 세타 C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라고 해. 이때 A의 크기와 B의 크기가 같아. 그리고 얘는 C의 크기와도 같대. 벡터의 크기가 모두 같아. 그리고 세타 A와 세타 B와 세타 C가 같대. 그렇다면 세 개의 벡터는 어떤 벡터야? 같은 벡터라는 얘기야. 그래서 벡터들은 연산을 위해서 평행 이동을 시켜도 어때? 항상 같다는 얘기야. 자, 평행 이동을 시켜도 같은 벡터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런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세 번째, 마이너스 A 벡터에서
마이너스 부호의 의미를 이야기해보자. 마이너스 부호의 의미를 한번 보기로 합니다. 자, 이쪽에 조금 전에 자 이런 벡터를 설정했었지. 이 점을 O점, 이 점을 A점이라고 해. 그러면 화살표 방향이 반대가 되면 얘는 벡터를 표시할 때 어떻게 표시할까? AO 벡터라고 표현하게 돼. 오케이? AO 벡터라고 하고 시작점과 끝점이 바뀌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OA 벡터라고 써줄 수 있어. 이건 벡터의 표시 약속이야. 얘는 뭐가 되지? 마이너스 A 벡터가 된다는 뜻이 돼버려. 그래서 벡터가 갖는 마이너스 부호의 의미는 크기가 같고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벡터다라고 얘기해.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벡터를 뭐라고? 마이너스 부호의 의미로 써줄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기로 합시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 자, 벡터의 n배 대해서 얘기해 볼게. na 벡터란 이런 의미를 갖는다라고 합니다. 자, 이쪽에 a라는 벡터가 있었어요. 여기에서 우리 EA 벡터라는 걸 알아보기로 하자. EA 벡터는 어떻게 해주면 돼? 얘와 크기가 같고 방향이 같고 크기가 두 배인 벡터라고 보시면 돼. 아시겠어요? A가 몇 개가 있는 거야? 두 개가 있는 이 아이를 EA 벡터라고 한단 말이야. 3A 벡터는 어떻게 해주면 되지? 3A 벡터는 자, 같은 방향이고 크기가 몇 배? 세 배인 아이야. 자, 이쪽에 A라는 벡터. 그래서 세 개로 구성된 벡터가 3A 벡터야. 그렇다면 NA 벡터라는 것은 어떤 걸 NA 벡터라고 하지? 방향이 같고 이 안에 A라는 벡터가 몇 개 들어와 있어? N개만큼 들어가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길이가 n배만큼 됐다라고 해. 이거를 이용한 대표적인 물리식이 이런 게 있어. F는 ma라고 불리는 식이 있어. 뉴턴의 운동방정식이라고 불러. 뉴턴의 운동방정식이라고 불러서 얘는 가속도 벡터의 질량배만큼 곱하게 되면 걔가 바로 뭐가 돼? 힘 벡터가 된다라는 얘기가 돼버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준다. 또 운동량 벡터에서 운동량이라는 것은 속도의 질량배만큼 곱한 값이 운동량이다 라고 써줄 수가 있어. 그래서 얘네들은 두 개가 서로 어떤 벡터야? 각각 같은 벡터다. 같은 방향의 벡터다 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NA 벡터를 이야기해 봤고, 자, 이번에는 이제 벡터의 실질적인 연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벡터의 합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벡터의 덧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 벡터의 덧셈. 자, 4. 벡터의 덧셈. 얘를 합성이라고 해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런 의미를 갖게 돼. 자, 둘 이상의 벡터와 이거는 과학고 입교할 때 겨울방학 때 사전 입교라는 걸 하지. 사전 입교 기간 동안에 다 수업이 이루어질 거야. 그리고 고급물리는 일반 물리학 갖고 대개 진도를 나가시게 되는데 고급물리학에서 가장 맨 앞에 설명해 주실 수도 있고 안 해 주실 수도 있어. 단 전체적인 내용을 다룰 때는 다 포함시켜서 가르치셔.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그래서 매우 중요한 얘기야. 이반은 강의 하나만 계속 필기하는구나. 딴 친구들 참 상현이도 했어? 둘만 하는구나. 후회하게 될 거야. 공부하는 방식을 안 바꾸면 겁내 후회해. 필기하면 자존심 상하냐? 필기하면 자존심 상해? 그럼 노트, 너 책 나중에 계속 들고 다니면서 하면 뭐가 중요한지 뭐가 안 중요한지 알겠니? 막 건너뛰는 것도 많을 텐데. 책 다 머릿속에 있어? 나는 있어. 나는 있어. 있어? 너 있어? 선생님 대형물리 세 권이 머릿속에 있어. 어떤 책 가르쳐도 다 가르쳐. 좀 써. 자존심 상해? 아우 답답해. 화학 시간도 안 쓰지. 생물 시간도 안 쓰지. 어이 멋지네. 수학 시간 써? 수학 왜 써? 쓸 게 없어요. 쓸 게 없어 수학이? 와. 그러니까 쌤이 시키는 거 있어. 와. 선생님이 수학을 하도 못해갖고 대학 다닐 때 수학 공부를 새로 했어. 그래갖고 대학 수학이라는 1학년 때 배우는 책 갖고 40일 동안 40몇 단원을 다 공부했거든. 노트를 다 썼어. 노트로 다 쓰는데 한 단원당 노트 하나 정도 쓰는데 40몇 권 듣는데 책에 있는 모든 문제 다 풀고 모든 내용 다 정리해갖고 노트를 한 권씩 만들었어. 그 대신에 나는 기억이라는 중요한 자료를 얻었어. 너 스쳐가는 공부야. 너 이렇게 하면 스쳐가는 공부야. 하조 2. 지민이 3. 써 제발. 지금 요 녀석들이 계속 알파반 했는데 진짜 공부하는 습관이 나빠. 대가리를 어떻게 비벼볼까 하는 녀석들. 어린 반푸너치도 없다. 전 세계 니네보다 대가리 좋은 애들이 얼마나 많을 것 같아. 어? 잽도 안 되지. 선생님이 156이야.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있니? 나한테까지 한 명 봤어. 가르친 학생 중에 157짜리 한 명 봤어. 근데 걔의 지금 현재는 어떻게 살지 모르겠는데 걔의 생활이 엄청나게 나태해. 안 해. 걔 동생은 130몇인데 걔는 과학고가고 얘는 못 갔어. 대가리 좋아봤자 다 잔대가리 굴린다. 공부하는 데 안 쓰고 잔대가리 굴린댔어. 이걸 어떻게 생각해서 어떻게 풀 생각 안 하고 핑계댈 생각을 해. 진짜 열심히 노력해야 돼. 자, 둘 이상의 벡터와 같은 효과를 갖는. 자, 한 벡터를 구하는 과정이야. 이것을 벡터의 덧셈이라고 합니다. 이 벡터의 덧셈은 다음과 같이 자 원래는 세 가지 방식으로 계산을 해주는데 일단 두 가지만 해드릴 거야. 그리고 후미에 세 가지 세 번째 방법을 따로 이야기해드릴게요. 자 먼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평행사변형법이야. 평행사변형법이야. 어? 평행사변형법?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그치? 중학교 과정에 힘을 합성할 때 썼구나. 그치? 힘을 합성할 때 썼던 거야. 힘이라는 게 바로 벡터의 가장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거든. 자, 그렇다면 한번 봅시다. 자, 이쪽에 지금 A라는 벡터가 있대요. 그리고 이쪽으로 B라는 벡터가 있었어요. 둘 사이각이 세타입니다. 두 녀석의 합성은 어떻게 해주지? 각 벡터를 각 변으로 하는 뭘 그려줍니까?
평행사 변형을 그려주면 돼. 그림이 찌그러짐이 이상하다. 자, 그래서 시작점부터 끝점까지 뭘 보내줘? 어씨, 약간 들었구나. 어쩐지 찌그러졌더라. 자, 이렇게 와서 시작부터 끝점까지 화살표 보내준 이게, 대각선까지 화살표 보내준 녀석이 A 더하기 B가 된다라고 얘기해. 오케이? 그렇다면 이 녀석의 크기는 어떻게 구할까? 두 가지 방법을 한번 얘기해 볼게. B의 연장선을 그립니다. 자, 이 대각선의 꼭지점으로부터 수선을 내리죠. 그렇다면 이 각이 얼마가 돼? 세타가 되고 요변의 길이는 평행사 변형이니까 A의 크기를 갖겠죠. 그렇다면 아랫변의 크기는 얼마가 되지? 이 아랫변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A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돼버리고요. 높이는 얼마가 되죠? A 사인 세타가 되겠죠. 이때 큰 삼각형에 대해서,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그럼 대각선의 제곱은 A 더하기 B의 크기의 제곱은 B 더하기 A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 더하기 높이 A 사인 세타의 제곱값이 돼버리지. 자, 이 녀석을 전개해보자. 전개하게 되면 얘는 B 제곱 더하기 2배의 AB 코사인 세타 더하기 A 제곱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 더하기 사인 세타의 제곱이 되겠지.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하면 1이 돼버릴 테니까 얘는 A의 제곱 더하기 B 제곱 플러스 2배 AB 코사인 세타가 돼버렸대. 따라서 이 녀석의 두 벡터의 합의 크기는 루트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2배 AB 코사인 세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합을 구했다. 두 번째 방법으로 볼까? 자, 이쪽에 보니까 여기에 둔각인 삼각형이 존재하고 있네. 이렇게 이 각은 얼마가 되지? 180도 빼기 세타야. 180도 낀 각이고 양변이 있을 때 대각선 뭘 이용해서 구하지? 코사인 제이법칙 갖고 구해줄 수가 있겠지. 코사인 제이법칙은 자, A 더하기 B의 제곱은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곱하기 2배의 AB 빼기 2배의 AB 코사인 사이각이 되지. 코사인 180 빼기 세타 하게 되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겠지. 마이너스 밖으로 나가니까 자, 더하기 2배의 AB 코사인 세타가 돼버려서 이 결과와 같은 결과가 되겠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평행사변형법을 이용한 방식을 봤고, 이번에는 삼각형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삼각형법에 대해서. 삼각형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 삼각형법은 꼬리머리 연결법이라는 부제를 갖고 있어. 자, 꼬리에 머리를 계속 붙여나가는 거야. 이쪽에 보니까 이쪽에 이렇게 나타내줬지. 이쪽에 A라는 벡터가 있었잖아. 여기 B라는 벡터가 있거든. 이때 이렇게 나타내죠. 이쪽에 A라는 벡터가 있었고 A 벡터의 대가리로 B를 보내주는 거야.
그래서 시작점부터 끝점까지 화살표를 보내줘. 이게 A 더하기 B야. 똑같이 대각선 찾는 방법이야. 또 다르게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B를 먼저 계자 붙여. 그 다음에 A를 갖다 놓지. 시작점부터 끝점까지 화살표를 보냈어. 이게 뭐가 돼? B 더하기 A가 되는 거지. 어? 결과가 어떠니? 똑같네. 그럼 벡터라는 녀석은 덧셈에 있어서 뭐가 성립하지? 뭐가 성립한대요? 순서 상관없으니까 뭐가 성립하는 거지? 어? 가윤이? 가인이? 가윤이? 아씨, 이름이 똑같아갖고. 옛날 가르치던 자매가 있었어. 세 자매. 큰애는 가인이, 둘째는 지인이, 셋째는 어씨, 셋째 이름 까먹었다. 셋째가 가인인가? 가인인가? 뭐 그랬던 집이 있는데. 셋 다 학교 선생님이구나. 자, 얘는 무슨 법칙? 상현, 무슨 법칙이 성립하지? 그렇지.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얘기해. 특히 이 삼각형법은 여러 개 벡터가 있는 경우에 매우 유용하게 써먹을 수가 있어. 이쪽에 어떤 벡터가 있냐면 이런 벡터가 있대. 자, A라는 벡터가 있고요. B라는 벡터가 있고요. C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대. 이때 A, B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C를 계산해 볼까? 자, A 벡터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자, B 벡터가 있고, C 벡터가 이렇게 있어. 그럼 시작부터 끝점까지 화살표 보내준 이 결과가 뭐가 돼? A 더하기 B부터 계산해 주고 나중에 C를 계산한 결과가 된다. 이번에는 BC를 먼저 계산하고 C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이쪽에 B가 있어. 이쪽에 C가 있지.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 A가 있대. 그래서 시작점부터 끝점까지 화살표 보내준 이런 결과를 보는데 결과가 어때? 같단 말이야. 자,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같은 결과야. 어? 무슨 법칙이 성립했지? 무슨 법칙이 성립한 겁니까? 얘는 결합법칙이 성립한 거지. 결합법칙이 성립하였다라고 해. 그래서 꼬리머리를 계속 연결하는 방법이 가장 편리한 방법이다. 오케이? 연산 결과는 저렇게 계산해 주는 것 똑같이 해주면 되겠다. 자, 이번에는 자, 벡터의 뺄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얘를 대수적인 방법으로 따로 계산해 줄 수도 있는데 그 얘기는 자, 우리 뒤쪽에서 이야기하고 벡터의 뺄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오, 벡터의 뺄셈. 자, 5 벡터의 뺄셈. 벡터의 차인데 벡터의 차 계산은 딸랑 두 가지에서 해주고 있다. 상대 속도를 구하거나 무지 중요해. 시험에도 종종 나오는 주제야. 자, 그래서 상대 속도를 계산하거나 또는 운동량의 변화량을 계산할 때 주로 쓰고 나머지는 계산할 때 거의 계산하는 게 없다. 자, 그렇다면 벡터의 뺄셈에 대한 얘기 한번 보자. 자, 얘는 한번 볼까? 이쪽에 A라는 벡터가 있고 자, A라는 벡터가 있고 B라는 벡터가 있다라고 얘기해 보자. 사이각이 세타래. 이때 뭘 계산시키고 싶어? A 빼기 B를 계산하고 싶어.
빼기. 자, 빼기의 의미에 대해서 새롭게 배운 적이 있을 거야. 중학교 1학년 때. 수직선을 이용해서 벡터의 숫자의 빼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한 적이 있어. 그치? 수직선을 이용한 연산을 이야기할 때 뺄셈은 어떻게 해주지? A 더하기로 바꿔줬지. 더하기 빼기 B가 된 거야. 여기서 빼기 B벡터라는 녀석은 B벡터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벡터가 되거든. 그럼 빼기 B벡터는 어떻게 얘기할? 이렇게 나타난 이 벡터가 바로 빼기 B벡터가 된 거야. 그러면 A라는 벡터와 빼기 B라는 벡터를 어떻게 하라고? 합성을 해주란 얘기지. 자, 그래서 이 대각선까지 화살표 보내준 이게 바로 A 빼기 B가 된다는 얘기야. 얘는 또 A 크기, B의 크기 똑같으니까 이 크기도 평행사변형이 돼서 뭐가 돼? A 빼기 B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그래서 빠르게 계산을 할 때는 A, B 둘 중에 뒤에 있는 게 B가 되지. B의 대가리에서 A 대가리로 화살표를 직접 보내주면 계산이 빠르다. 오케이? 뭐 평행사변 반대로 보내고 평행사변을 합치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뒷대가리에서 앞대가리로 화살표 보내주는 게 가장 빠르다라고 얘기해. 얘는 뒷대가리에서 앞대가리로 화살표를 보내주면 계산이 끝이다. 자, 그렇다면 이 결과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까요? 자, 얘는 이변의 크기가 A야. 수선을 내렸어. 요변의 크기는 얼마가 되지? 얘는 A 코사인 세타가 되지. 얘가 세타가 되니까 높이는 A 사인 세타가 돼버릴 거야. 자, 그렇다면 여기 조그마한 직각삼각형을 생각해야 되겠지? 요변의 크기는 B라는 녀석 빼기 A 코사인 세타가 돼버렸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A 빼기 B의 크기의 제곱은 B 마이너스 A 코사인 세타 제곱 더하기 A 사인 세타의 제곱과 같아. 그러면 얘는 B의 제곱 빼기 2배의 AB 코사인 세타 더하기 A 제곱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 더하기 사인 세타의 제곱값이 돼버리겠지. 가로 안의 값이 1이 돼버리니까 얘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빼기 2배의 AB 코사인 세타가 돼버렸지. 따라서 A 빼기 B의 크기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의 AB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얘는 자 요거 갖고 직접 계산해 줄 수 있겠다. 코사인 제곱칙 이용해서 그치? 대각선의 제곱은 각변의 제곱 합 더하기 자 빼기 2배의 AB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코사인 제곱칙에서 직접 구할 수 있는 결과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벡터의 분해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 벡터의 분해. 6 벡터의 분해지. 벡터의 분해는 벡터의 합성의 반대말이 되겠다. 벡터에 대한 합성의 반대말이래요. 자, 그렇다면 벡터의 분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벡터의 분해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니다. 얘는 한 벡터와
같은 효과를 주는. 같은 효과의 두 방향의 두 벡터를 구하는 거야. 자, 이거를 우리는 자, 벡터의 자, 분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왔는데 딱 한 가지 얘기로 자, 몰아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이런 걸 한번 보자. 두 방향으로 벡터 분해하는데 경우에 따라 세 방향으로도 분해할 수 있어. 우리는 오늘 세 방향까지 이야기를 해볼 거야. 자, 얘는 XY 평면상에서 분해하는 걸 한번 살펴보기로 할게요. 자, 이쪽에 지금 A라는 벡터가 있다라고 해. A 벡터를 그 역할에 따라서 두 방향으로 나누는데 서로 수직한 두 방향으로 분해하는 것만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 아닌 경우는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서로 수직한 방향으로 분해해보기로 하였다. 이 방향을 무슨 방향? X방향. 이 방향을 Y방향이라고 한다. 이때 X방향과 얘가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얘기했을 때 이 두 방향의 벡터를 자, 찾아보는데 먼저 X방향의 벡터는요. A를 X방향에 수선을 내렸을 때 이 수선의 길이, 자, 수선까지의 거리에 해당하는 이 값이 바로 뭐가 돼? AX벡터라고 쓰기로 한다. AX벡터야. 자, 그 다음에 Y방향으로 나타나는 이 녀석의 크기를 AY벡터라고 표현해 줄 수가 있어. AY벡터야. 자, 그렇다면 A라는 벡터는 AX벡터 더하기 AY벡터라고 해. 오케이? 이런 식으로 써주면 돼. 여기서 AX의 크기는 A의 밑변성분이지. 코사인 세타야. 자, 그리고 AY에 대해서 AY라는 녀석은 A 사인 세타라고 써줄 수 있다. 또는 이렇게 볼 수 있어. A라는 녀석의 크기는 루트 AX의 제곱 더하기 AY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이 경우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값은 AX분의 AY라고 표현해서 나타내 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방향으로 나눠주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벡터의 분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자, 세 방향으로 분해를 해봅시다. 우리 공간 속에서 벡터를 분해하는 거야. 공간 속에서는 좌표축이 몇 개가 있어? 세 개가 필요하지. 이때 좌표축을 설정하는 방법을 먼저 이야기해 드릴게. 좌표축을 설정할 때는 우리 왼손을 이렇게 펴줘. 서로 수직이 되게. 오케이? 그리고 아래쪽부터 X, Y, G야. 아시겠어요? 아래로부터 X, Y, G야. 모든 자연 법칙은 이렇게 X, Y, G 좌표로 나타내 줄 수 있거든. 그래서 자연의 법칙들이 왼손 법칙을 따른다라고 얘기해. 아래로부터 X, Y, G야. 근데 일부 물리 선생님들과 많은 수학 선생님들은 자연의 법칙이 오른손 법칙을 따른데 그렇게 안 해. 자연의 법칙이 오른손 법칙을 따르는데 이때 오른손 법칙은 어떻게? 이하고 같아야 되는데 X방향에서 Y방향으로 오른손을 감아줄 때 아니라는데 왜 자꾸 그렇지 죽미나? 감아줄 때 엄지 방향이 G방향이란 뜻이야. 아시겠어요? XY 감아줄 때 오른손 엄지가 Z방향이 되는 거야. 오케이? 같은 얘기야. 그래서 자 어떤 선생님은 자연의 법칙 왼손 법칙 따른다. 아 그거는 이걸 이용한 거야. 오른손 법칙 따른다. 아 이거 이용한 거야. 같은 내용인데 서로 다르게 표현한다는 것 기억해 두세요. 자, 그렇다면 세 방향으로 분해를 한번 보자. 이게 가장 정상적인 건데 안 다뤄.
안 다루는데 우리 벡터의 요소를 알기 위해서는 알아야 합니다. 자, 여기 어떤 벡터 한 벡터가 있는데 이 벡터를 자 서로 수직하는 세 방향으로 이야기해 볼 거야. 자, 얘는 X방향, 얘는 Y방향, 얘는 G방향이야. 원점O에 대해서 지금 벡터가 이렇게 있어. 얘가 A라는 벡터야. 이 녀석의 성분을 어떻게 찾아주냐면 이렇게 찾아줍니다. XY 평면상에 수선을 내려. 그럼 대응하는 점이 생기겠지. 자, 이 점이 생기면 자, 이 점을 Q라고 해볼까? O에서 Q까지 이렇게 수선을 보내봐. 수선은 아니고 그냥 선분을 보내봐. 이때 이 점에 대해서 X축상에 수선을 내리면 이게 바로 X성분의 벡터가 되는 거예요. AX벡터야. 자, 그 다음에 Y방향에도 수선을 보내주면 자, 이 크기가 바로 뭐가 돼? AY벡터가 되는 거야. 그리고 선분 OQ와 나란하게 지축상에 수선을 내려주면 이 성분의 크기는 뭐가 돼? AG성분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세 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써줄 수 있다. A라는 벡터는 AX벡터 더하기 AY벡터 더하기 AG벡터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오케이? 자, 그래서 세 개의 성분을 이렇게 나눠주는 방법을 이야기해봤다. 이때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 AX의 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얘 크기가 AG. A라고 할 때 Z축과 이루는 각도를 세타라고 한다면 요 선분의 길이가 얼마가 되지? 선분 OQ의 크기는 A sin 세타라는 값이 돼버리겠지. 그쵸? 자, 이 A sin 세타의 X축으로부터 얘가 이루는 각을 파이라고 한다면 파이의 뭐가 돼? 밑변 성분이 되겠지. 그래서 AX라는 것은 A sin 세타 곱하기 코사인 파이라는 크기를 갖게 되는 거야. 자, 한편 AY라고 하는 녀석은 AY라고 하는 것은 OQ 거리의 세타에 대한 높이 성분이 되겠지. 자, 그래서 얘는 A sin 세타 곱하기 sin 파이 성분을 갖게 돼. 그리고 AG 성분은 이 녀석에 대한 높이야. A에 대한 밑변 성분이지. 따라서 AG라고 하는 녀석은 A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써줄 수 있대. 자, 한편 A의 크기는 루트 AX의 제곱 더하기 AY의 제곱 더하기 AG의 제곱이야. 자, 이 끝점을 AX, AY, AG라고 가정할 때 원점과 이 점 사이의 공간상의 거리가 되는 거지. 두 점 사이의 공간 사이의 거리는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G제곱 꼴이잖아. 똑같아. 살펴보니까 이변의 크기가 AX제곱 플러스 AY제곱이 되지. 이 변의 제곱이 이것과 이 녀석의 피타고라스 정리 써준 결과야. 그지?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이 되니까 A제곱이라는 녀석은 AX제곱 플러스 AY제곱 플러스 H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어. 자, 한편 탄젠트 세타라는 값을 구해보자. 탄젠트 세타는 AG 곱하기 루트 AX의 제곱 더하기 AY의 제곱. 자, 그리고 탄젠트 파이라고 하는 값은 탄젠트 파이는 AX분의 AY라고 써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방향의 분해도 살펴봤는데 이 세 방향의 분해는 바로 단위 벡터라는 걸 설정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단위 벡터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도록 하죠. 단위 벡터는 물리
고급 물리에 해당하는 일반 물리학에서 다뤄야 되는데 사전 입교 과정에서 두 학교 모두 다 선생님들이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될 거야. 사전 입교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 다 다른 이야기니까 잘 받읍시다. 자, 아까 번호가 6번이었니? 7번. 자, 단위 벡터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자, 영어로는 유닛 벡터야. 쓰느라고 잘 못 들으신 분들은 집에 가셔서 두 배 속이라도 다시 한번 보시면은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어? 그래서 선생님이 그 복습하는 자료까지 다 쓰라고 유튜브에 계속 올려놓는 거거든. 만약에 수업이 잘 이게 안 들릴 경우에는 대안이 있지. 베타반 수업의 맨 앞쪽으로 가면 또 들어볼 수가 있어. 상현이 보기로 약속해놓고 한 번도 안 봤지. 어떻게 보는지 이제 알아? 안 들어가 봤지 근데? 굿. 저런 친구들도 있어.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친구들. 자, 그래놓고 나중에 와서 선생님 수업 어떻게 보죠? 참 어이없어. 오자마자 설명해 줬었지. 어디 가라고? 그 구독하고 알림 할 필요 없어. 자, 그러면 단위 벡터라는 녀석은 이런 벡터야. 자, 크기가 1이고 크기가 1이고 방향만 가리키는 벡터야. 책이 없어. 아니, 니 쓰는 거 보면 모르니? 응? 자, 그래서 단위 벡터라는 것 한번 보자. 단위 벡터 이렇게 한번 보죠. X방향의 단위 벡터를 이야기할 때는요, X방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3학년 너 초에 수업했던 거야 옛날에. 자, I-hash라고 써요. 얘 벡터인데 말이야. 꺾기 Shift 6을로 썼네. 이걸 읽을 때 뭐라고 읽냐면 마치 얘와 같아서 얘라고 읽어. 뭐지? 모자. 해시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 어떤 분들은 이거를 캐롯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캐롯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얘는 그냥 해시라고 주로 많이 쓰고 있어. 얘는 크기가 1이어야 되고 방향만 가리키기 위해서 AX분의 AX 벡터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 얘는 동등하게 세트로 X해시라고 쓰거나 EX해시라고 쓰기도 해. 여기서 이는 독일어에서 나온 말인데 ein height라는 말이야. ein은 독일어에서 1이라는 숫자고 height는 그대로 말 그대로 높이라는 뜻이야. 높이가 1인 i다 라고 해서 이렇게 쓰고 y방향을 가리킬 때는 y방향은 j해시라고 쓰는데 얘는 ay분의 ay벡터라고 표현해. 자, 그래서 얘는 y-hat이라고 쓰거나 ey-hat 이런 식으로도 써져. 주로 거의 대부분의 책이 IJK 있어 요즘은. 옛날에 책들이 저자에 따라 다양성이 너무 심해갖고 마음대로 썼는데 요즘은 IJK 보통은 쓴다 약속으로. 자, 그 다음에 g방향은 g방향은 어떻게 써? k-hat이라고 쓰는데 k-hat은 ag분의 ag벡터야. 그래서 얘는 G-hash라고 쓰거나 E-G-hash라고 쓴다라고 해. 어? 그럼 쉽네. A라는 벡터는 그렇다면 어떻게 쓰면 돼? 이렇게 쓰면 되겠네. A-X-I-hat 더하기 A-Y-J-hat 더하기 A-G-K-hash라고 쓴다. 자, B라는 벡터는 그럼 어떻게 써주면 돼? 확장 bxi에 더하기 byj에 더하기 bgk해시라고 쓰면 되겠다. 와, 그럼 더 쉬워진다. a 더하기 b는 어떻게 쓰면 될까?
A 더하기 B는 얘는 이렇게 써줘. 성분끼리만 더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AX 더하기 BX I 헷 더하기 AY 더하기 BY J 헷 더하기 AG 더하기 BG K 헷이라고 써줄 수 있어. 더하기가 있으면 빼기도 있겠지. 빼기면 빼주면 돼. 그래서 항상 같은 성분끼리 더해주고 빼주고 해서 덧셈을 구해줄 수가 있다라고 해. 그러면 합의 크기는 뭐가 돼? 똑같아. 이게 새로운 벡터니까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의 제곱은 구해주면 전체 크기가 되겠지. 자, 그래서 이런 계산까지 해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이 단위 벡터라는 걸 이용해서 책에 안 나오는 벡터의 곱이란 얘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벡터의 곱은 생략해도 되는데 그냥 해드리고 갈게. 다음 시간에 벡터의 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까지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을 해주세요. 질문. 질문 없으면 마칩시다.